안녕하십니까. 박성현 CFP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CFP 합격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쓴 잔을 맛보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실 분도 계시겠죠. 참고로 저번 연도 시험에 한 750명 정도 시험을 받고, 이 동차에 합격하신 분들, 그러니까 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말고, 이 동시에 합격했던 분들이 이제 지식형과 사례형을 합격하는 분들이 한 169명 정도, 그래서 한 25% 정도의 합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을 처음에 도전하셨던 분들의 이 의욕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이렇게 시험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합격률은 이것보다 훨씬 낮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말할 때 보통 5명이 시작하면 1명 정도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 1명들이 모여서 합격률이 25%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합격률은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기존에 있던 어떤 자격증, 예를 들어 뭐 AFPK 시험을 반드시 취득을 해야 이 CFP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AFPK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금융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자격증이나 아니면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어떤 그런 그 기존의 이런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좋은 점수가 나와서 예상치 못하게 시점을 획득하시고 AFPK를 이렇게 획득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CFP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도전했다가는 반드시 낭패를 본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이 CFP 자격 인증을 받기 위해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보기로 하고요. 첫 번째는 AFPK를 소지해야겠죠. 그 다음에 AFPK를 소지하고 이제 취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FP의 어떤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EPES 코리아에서 이 과정을 듣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정규 과정은 보통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준비를 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FP 자격 인증 시험에 합격을 하신 뒤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FPSB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험은 지식형과 사례형이라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자, AFPK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듈 1과 모듈 2라는 부분 합격이 가능했었죠. 그런데 이 CFP라는 거는 지식형과 사례형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지식형 합격과 사례형 합격이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둘 다 합격하셔야 합격증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AFPK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어떤 그 금융기관에서 종사하지 않더라도 이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CF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취득 후에 한 5년 이내에는 3년간의 어떤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이수 이력이 있어야지만 자격증이 나온다는 거죠.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취득을 한 다음에 5년 정도 이렇게 기간 안에는 반드시 금융권에 취업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CFP 자격증, 이런 자격증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험을 어떻게 이제 공부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합격 전략을 짜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좀 잘라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정도 준비를 하게 되는데, 6개월을 준비하고 나서 처음에 보는 게 이제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이제 지식형을 먼저 보게 되는데, 토요일 날 시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 3시에 시작을 합니다. 늦게 시작하죠. 보통 시험은 대부분 다 뭐 보면 10시나 뭐 9시나 11시나 이렇게 볼 텐데, 이 시험은 토요일 날 오후에 봅니다. 오후에 봐서 저녁 늦게 끝나죠. 7시 반에 끝나고 다음 날에 10시부터 또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틀간에 걸쳐서 시험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올라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이렇게 시험을 또 봐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죠. 자, 그래서 문제 구조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재무색 설계 원론부터 시작해서 총 뭐 윤리를 제외한 7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지식형 파트는 총 18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70점을 만점으로 기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40점이 되면 꽈락이 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재무설계 원론 같은 경우 2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에서 27문제, 투자설계가 30문제, 그리고 부동산 설계가 20문제, 그리고 은퇴설계가 26문제, 그리고 세금설계가 24문제, 상속설계가 2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 같은 경우에 좀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이 뒤에 보면 이제 사례형이 나오는데요. 사례형에서는 세금 설계랑 이 세금 설계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세금을 잘 모르면 좀 합격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과 상속, 특히 상속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에 이제 좀 포함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과 상속 파트를 잡지 못하면 이 시험에서는 붙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식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책을 한 2회 독에서 3회 독 정도 하시고 문제집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푸시면은 한 60점에서 70점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교재는 5회 독 정도를 하셔야 되고요. 문제집은 3회 독 정도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요. 순서는 강의를 먼저 듣게 되면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 중요한 파트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국제적인 분야에서 나오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은퇴성의 같은 경우에는 다 줄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워낙 양이 방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이제 주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이 중요한 부분 외에서도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시험을 이제 난이도를 높게 하거나 낮게 하는 그런 영향이 된다는 거죠. 제 강의 중에 이제 뭐 그 27회를 분석한 그런 강의가 있는데요. 그 강의를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뭐 한 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은퇴나 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어렵게 나오면 다음 회에는 뭐 투자나 아니면 뭐 부동산 파트나 이런 쪽에서 좀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요 과목이 다 어렵게 나오진 않고요. 그래서 한 세 과목 정도 어렵게 나오면 네 과목 정도는 좀 평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세금 파트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상속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파트가 저번 시험에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수월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세금과 상속을 좀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나오고 또 다음에는 또 그 파트가 또 쉽게 나오지 않고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좀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시험의 핵심이죠. 다른 시험에는 전혀 없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사례형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100%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뭐 상속이라든가 세금도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수는 총 80문항밖에 안 되지만 시간은 무려 2교시가 2시간을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4교시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시 40분부터 3시 10분까지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녹초가 되죠. 한번 시험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10시에 딱 가시면 이제 시험 시간이 종이 울리게 되면 답안지를 나눠주죠. 그 다음에 문제집을 나눠주는데 문제집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그 일간지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간지라고 해서 요만한 크기에 있는 이런 그 무간지만한 걸로 주게 되는데 그런 크기로 뭐 예전에 이제 메트로 같은 신문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정도 크기의 그 양의 문제집 하나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받자마자 이제 좀 당혹스럽게 느껴지죠. 그래서 사례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모의고사를 한번 보라는 이유가 모의고사를 봐야 이렇게 좀 느낌이라든가 좀 이게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문항 수가 단일 사례는 30문제고요. 복합 사례는 총 3개의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0문제씩 총 1, 2, 3로 3번 출제가 되고요. 복합 사례는 보통 3과목 정도를 융합시켜서 하나의 문제집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자산 상태표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을 주어지고서 거기에 맞는 문제를 푸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하나의 문제에 20문제가 다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한 8장 정도, 6장에서 7장 정도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넘기다 보면 이제 문제가 한참 넘겨야 이제 문제가 나오고요. 특히 이번에는 또 이 보험 쪽 파트나 이런 쪽에서 각주라고 해서 주석이 한 15개 정도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해석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나온다라는 걸 먼저 봤고요. 이 시험을 임하는 각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낮은 합격률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에서 25%지만 사실상 중도 포기자. 이건 응시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요. 중도 포기자나 아니면은 뭐 중간에 이렇게 미응시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합격률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강의량이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형이라는 좀 특이한 케이스, 그 다음에 뭐 TVM이라는 좀 더 생소한 그런 과목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고요. 처음에, 이렇게, 이 다른 시험처럼 처음에 놀다가 막판에 이렇게 뭐, 이 스퍼트를 이렇게 내셔가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공부를 늦추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각오의 말씀은 뭐냐면 처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반드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에서 6개월의 장기리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리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한 공부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주 차에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차별로 공부를 해야 될 양과 그다음에 접근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재는 기본 교재는 5회독 정도가 필수고요. 그다음에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10회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이 한 권인데 10회독 하면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10회독이라는 게뭐100%다 10회독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아는 문제들은 한 세네 번 정도 풀어보면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문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철저하게 준비를 하자는 거죠. 특히 이 단일 사례 파트는, 이게 교재를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단일 사례 파트는 좀 공부를 하시다가, 뒤에 가시면 이제 종합 사례하고 복합 사례 부분에서,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일 사례만 푸시고 뒤에 부분을 안 푸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왜냐면은, 그 중간에 이 갭들이 있습니다. 그 단일 사례에서 안 나왔던 분야들이 이 복합 사례나 종합 사례에서 이 단일 사례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또 이게 따로 이렇게 똑같지 않고 중복되지 않은 케이스들이 단일 사례나 이 종합 사례나 복합 사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풀세트로 10회독을 하시라는 거고, 10회독이란 말은 풀세트 안에서 내가 아는 것들은 좀 제끼고 모르는 것으로 했을 때 10회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3, 4회 정도는 3에서 4회독 정도는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5회독부터는 내가 이제 틀렸던 부분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처음에 하실 때 사례형을 잡으셔야 돼요. 안 잡으시면 뒤에 가시면 지식형 양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몰려서 절대 공부를 못 하시고요. 한 두세 달 남겨놓고 대부분 다 사례형을 포기하시고 지식형만 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은 시험 기간도 길어지고요. 합격률도 낮아지고요. 향후에 가셔서도 이 동차 합격 이외에 차수에서 합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반드시 동시 합격이 중요한데 그때 중요한 게 사례형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주 정도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두달 정도는 사례형에 포커스를 맞춰서 먼저 TVM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식형을 합격하고 사례형을 합격한다는 건 정말 실패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개를 동시에 잡자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은퇴나 보험이라든가 상속과 세무가 약간 출제 문제와 기존 문제집과의 차이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다 보면 특히 세금이나 상속 같은 경우에는 판례나 아니면 이 세금 체계에서 다룰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금 교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세금 개론 이런 게 보통 한 1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 책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법 개론은 좀그 국제적으로 공부를 하죠. 하지만 나오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모든 걸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괴리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아는 내용은 철저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모르는 부분들을 좀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상속은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판례를 다알 수는 없는 노릇이 있기 때문에 아는 부분에서 답을 할수 있게끔 충분하게 숙지가 돼야 되고요. 생각보다 상속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좀 준비해야 되는 거고, 상속 문제가 항상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거 찍다 보면 상속을 못 푸는 경향이 많아서 상속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상속은 민법 파트만 잘 잡으시면요, 상속 세금 분야에 상속 증여세가 엮여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좀 유념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사례형은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건한 가지만 얘기하면 TVM입니다. TVM을 놓치고 나서는 모든 걸할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60% 이상이 TVM으로 출제가 되고요. 22에서 25%가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과 TVM을 잡으면 85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론적인 파트라서 이번 시험에도 이론이 좀 나오긴 했지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론 파트는. 그래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TVM 60%, 세금 상속이 25%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두 개만 잡아도 어떻게 된다? 거의 90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TVM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TVM의 논리를 정확하게 본인만의 방법으로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이 얘기해 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풀수 있는 능력까지를 끌어올리셔야 되는데 그게 한두달 정도 걸립니다. 그 힘든 과정을 거치셔서 꼭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TVM을 꼭 잡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TVM이라는 건 계산기하고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투라든지 아니면 HPCVC라든지 뭐 이렇게 권장하는 이런 그 계산기가 있을 텐데요. 그거를 자기의 친구처럼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지하철에서도 누르시고 그다음에 뭐차 안에서 계속 누르시면서 업무 중에서도 계속 누르시고 하면서 실력을 키우신다면 빠른 속도로 계산하는 방법을 익히실 거예요. 이 계산기를 잘못 누르면 일단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사례용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계산기와 친해지셔야 되고 빨리빨리 누르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게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소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례집 10회도 계산기 직접 누르기, 그리고 TVM에 대한 본인의 로직 만들기, 그리고 세금 상속 다독이기, 요게 이제 사례형의 핵심이고요. 지식형은 5회독에서 한 7회독 정도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재무설계 개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수업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무설계 개론은 나머지 파트를 포함해서 정리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다 독파하겠다는 생각보다는요,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시고 동영상을 보면서 보시다 보면은 뒤에 있는 과목들을 엮이게 돼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동영상으로 익히시고, 그 다음에 막판에는 이 나머지 과목과 융합시키는 작업으로 진행이 되면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리규정은 암기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윤리의 원칙, 자격인증 요건 등은 꼭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윤리 과목도 꽈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점이 안 넘으면 꽈락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뭐 한 4개 중에서 5개 정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숙지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를 꼭 점검하셔가지고 이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윤리 과목은 매칭, 단어별로 매칭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설계 개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프로세스죠. 프로세스 부분 2장에 있는 프로세스, 그 다음 단계별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사례형은 자녀 결혼 자금이라든가 교육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자금 등이 주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은퇴 설계는 기본적으로 두세 번 정도 정독을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파트에서 공적연금 파트가 시험 문제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적연금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공적연금 이 두 가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고요. 국민연금은 10회독 이상을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10회독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연도나 숫자 개념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번 시험에도 물론 국민연금 파트가 많이 나왔고요. 공적연금 파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3층 보장제도를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쪽에서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형을 준비하실 때 은퇴설계는 사례집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난해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은퇴설계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만 단축시키면 문제 맞추기 쉽다는 거죠. 근데 물론 오류가 많이 날 수 있겠지만 처음에 훈련을 잘 하셔가지고 TVM 훈련을 좀 하시면 이런 걸 좀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빠른 계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일단 용어에 대한 암기가 필수적이겠죠. 용어에 대한 암기가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3장 부동산 투자 분석에서 한 50%가량 출제가 되기 때문에 3장을 포커스로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장에 보면 뭐 투자 수익, 위험, 분석 부분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DCF법이나 캐시온캐시, 이번에도 캐시온캐시가 두 문제 나왔습니다. 에르도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형과 사례형 문제가 명확하게 갈리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식형은 지식형대로, 사례형은 사례형대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형을 우리가 사례형 문제집을 숙지하시면은 그 범위 내에서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파트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자라는 거죠. 자, 상속설계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민법과 이 세법, 상법으로 나눠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상속세는 민법과 세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민법 파트가 따로 있고 세법 파트가 증여세와 상속세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르게 규정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고루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민법에서 3장에 나오는 그 상속 이 설계의 이 실행과 조정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파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실 때로도 반드시 민법 파트에서는 3장을 꼭 독파하셔야 돼요. 3장을 모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 3장이 사례형에도 꾸준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형은 지식형의 확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이나 기여분, 뭐 특별수익분 이런 부분들을 가계도를 빠르게 그려서 접근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상속설계는 가계도를 잘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집 같은 경우는 가계도 잘 그리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계도를 좀 잘 그리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보험 설계 파트가 있는데요. 보험 설계는 우리 기본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은퇴 설계하고 더불어서 양이 가장 많고 이 외워야 될 것도 많고요. 앞에 보면
앞에보다 뒤에 보면 앞에 걸 까먹고 다시 또 앞으로 좀 뒤에 까먹고 이렇게 이게 반복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로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한 3, 4회도 하시면은 좀 느낌이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판에, 외울 게 많아서 막판에 외울 거에는 이 보험 설계가, 외울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100점 맞기보다는 80점 정도로 목표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를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암기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례형은 100% TVM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례집에 나와 있는 문제는 거의 고스란히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보험도 은퇴랑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이 생애주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구상하게 되면 니즈 분석법 같은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은퇴 설계가 더 많이 걸리죠.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손해보험 쪽에 보면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화재보험 쪽은 좀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앞에서 조금 더 시간적인 세이브가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 설계는 정독이 필수다. 그리고 서브노트를 만들자라는 거죠.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은퇴 설계하고 이 보험 설계였죠. 자, 그 다음에, 투자 설계를 보게 되면, 투자 설계 파트는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고요. 100점 과목입니다. 그래서, 100점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이 1장부터 2장까지 나오는 그런 뭐 경제, 이런 미시경제나 거시경제 파트는 여러분들 숙제하시면은 뭐 어느 정도 풀 수가 있고요. 3장에 보면은 그 중요한 공식들이 나오죠. 그 공식들만 다 암기하시면 시험 문제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과 문제를 푸는 능력들, 이런 능력들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투자 설계는 많이 보셨잖아요. 보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좀 난해한 부분들이 이제 뭐 채권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뭐 그런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몇 번만 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100점 과목이다 보면 될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식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앞에 있는 은퇴 설계나 보험 설계는 내용 서브노트가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투자 설계는 공식 서브노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공식을 쭉 한번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한번 그냥 공식집을 안 보더라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금 설계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세금과 상속을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나 보험 설계나 은퇴 설계나 부동산 설계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체크할 뿐만 넘기시고요. 이 세금과 상속은 꾸준하게 계속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체 시험에서 한27%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딴 과목에서 꽤 많죠.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다음에 3장에 소득세 부분,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것들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로스 아파트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세금 설계는 서브노트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서브노트가 다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서브노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좀더 책을 좀 정독을 하시고요. 문제를 좀 많이 푸시면서 세무적 지식을 좀 높여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알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출제 범위하고 다르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파트가 나오니까 조금 더좀 포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단일 사례 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TVM에 조기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0회 독 정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 순서는 일단 TVM 문제 같은 경우에 은퇴 설계, 재무 설계, 보험 설계가 하나의 파트로 구성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과 투자가 하나로 구성되고요. 그다음에 상속과 세금을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같은 개념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서 TVM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둘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이라든가 재무설계나 은퇴설계는 하나의 과목입니다. 사실은 하나의 과목인데 뭐 질문하는 쪽이 뭐 지금 당장 죽었을 때냐, 아니면 뭐 60년대 은퇴하고 죽었을 때냐, 아니면 교육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냐라는 거에 차이점만 있을 뿐 TVM이라는 과목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개를 같이 엮어서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세금과 상속을 좀 엮어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과 투자를 이렇게 같이 엮어서 공부하면 좋겠다는 거죠. 이때 핵심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계산기를 이 숙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좀 많이 눌러보시고요. 자, 복합 종합사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장수가 많기 때문에 좀 놀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하나 풀다 보면은 사실은 단일 사례보다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좀잘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라서 일단 시험 보기 전에는 능력 그이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여러 차례 배양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보시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단만 하시게 되면 뒷단에 있는 걸못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해 보시면 아세요. 앞단만 하다 거의 그만두는데 뒷단에 있는 이 종합사례 단이 복합사례를 꼭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좋은 점수 안 나오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상속도 기본 상속이나 세금은 기본적으로 이 지식형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물어볼 때 훨씬 더 심화적이고 좀더 심도한 이런 논의를 하거든요. 뭐 절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드시 숙지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끝에까지 꼭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단계별 학습법을 보게 되면 D-180일, 그러니까 뭐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는 1일에 한 두세 시간 정도 공부하시고 주말에 한 8시간 정도 하시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좀 공부를 하시고요. 그래서 서로 학습을 시작하고 기본 서로 좀 학습을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안개가다 보기보다는 큰 틀을 좀 이해하는 선에서 좀 이렇게 굵직하게 가시는 게좀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한 60일 정도에서 15일 정도가 되게 되면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뭐, 한두 달에서 두달 한, 한 15일 정도, 보름 전까지죠. 집중할 기간이잖아요. 그 뒷때는 한 3, 4일 정도 공부하시고, 주말에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나 높은 난이도의 심화 공부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범위를 넓혀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 위에는 6개월 동안에 하는 기본 학습 기간에요. 제대로 못하게 되면 뒤에는 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본 학습 기간은 좀 지켜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한 2시간이라도 아무리 뭐, 여러분들 뭐 술도 많이 드시고 약속도 많으시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도 가셔가지고 좀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갑자기 주말에 가게 되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사실 좀잘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영상을 보시더라도 뭐좀 끊어보지 마시고요. 쭉좀 이어서 보시면 좀더 효과가 높으니까 좀 공부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오프라인 스쿨링을 통한 학습 기간이 있는데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죠. 이때 많은 걸 배워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오프라인 이 스쿨링을 꼭 반드시 받으라는 거고요. 보통 이제 주 2회 정도 하게 되죠. 학습 기간이 한 7시간 정도 되는데요. 오셔가지고 좀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유형도 파악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도 좀 공유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좀 화이팅도 생기고 하니까 꼭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특강을 위한 마무리 학습이 필요하죠. D-15일부터 D7일까지. 7일까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뭐한 8시간씩 이상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휴가 쓸수 있으면 뭐 무조건 다 휴가 쓰는 게 좋죠. 그래서 휴가를 받다가 지금 뭐 최종 정리 특강을 위한 것과 실전 온라인 모의고사 학습 있잖아요. 이런 데 같이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될수 있는 한 휴가랄지 아니면 이때 기간만큼은 딴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 CFP 시험에 올인하시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공부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떨어지면 또 6개월 해야 되는데 아쉬우니까 이때만큼은 좀 집중을 하자라는 거예요. 실전 온라인 모의고사 학습이 있는데요. 모의고사 한번 꼭 보시는 게 필요해요. 실전 온라인 모의고사인데 그게 합치면 뭐 대략 한 6시간 7시간 정도 되거든요. 한번 하루 막 하나를 풀게 되면 하루가 다 갑니다. 맞춰보고 하면. 그래서 반드시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내가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다고 너무 낮게 나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생각보다 또 좋은 점수 나오는 게 CFP 시험이니까. 그래서 한 7일에서 하루 정도까지는 그래서 한 7일 정도 전에는 풀어봐야 내 실력 좀좀 알고 더 이제 자부심 이렇게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동기부여가 되니까 한 일주일 전에는 좀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합격 전략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CFP 시험은 AFP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초기에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아서요. 동영상 강의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뭐200몇 시간 정도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한두 달은 꼭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꼭 반드시 합격 전략에 맞게끔 공부하시면 좋은 점수 맞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르시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